고마우신 구독자 여러분들 그렇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변비에 대한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요. 변비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합니다. 전체 인구 중에서 약 5 내지 20% 정도가 변비를 경험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이걸 하나 바꿨을 뿐인데 변비가 좋아졌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변비의 원인은 굉장히 많고요. 또 해결책도 굉장히 많지만 그런 복잡한 이야기 드릴 것이 아니고요. 딱 한 가지를 바꿨을 때 좋아지는 방법 한 가지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또 쾌변을 위한 7가지 개명, 즉 대장학문학회에서 권고한 내용을 함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자, 변비에 대한 원인 너무 많지만 한 가지를 바꾸면서 변비가 좀 좋아졌다고 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이겁니다. 바로 대변 자세인데요. 어떤 자세냐면 35도 자세를 취하라는 겁니다. 자, 35도 자세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허벅지와 이 허리의 각도, 척추의 각도를 이렇게 양변기에 앉았을 때 90도로 앉아있는 그림, 보통 그림에서 보시면 좌측 그림인데요. 이런 자세로 있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우측 그림처럼 허리를 확 숙이고요. 다리를 더 올려가지고 이 허벅지와 이 척추의 각도를 35도까지 낮춰주게 되면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긴다는 겁니다.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요. 그림을 한번 다시 한번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그 직장이 있고요. 렉툼이라고 써있죠. 그 다음에 그 밑에 항문으로 내려가는 길, 거기에 보면 이렇게 주황색 표시가 되어 있는 저 근육이 바로 뭐냐면 치골 직장근이라는 근육입니다. 이 치골 직장근이 저렇게 똑바로 앉아있을 때, 90도로 앉아있을 때는 확 당겨지고 있기 때문에 변이 나오기가 좀 힘든 자세가 되는데요. 자세를 확 구부림으로써 35도 자세를 취하게 되면 이 치골 직장근이 느슨해지면서 직장과 항문이 거의 일직선으로 변하기 시작하면서 배변이 쉽게 내려온다는 겁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요. 이런 자세를 취했을 때 저런 자세를 취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배변 시간을 약 80초 정도 감소시킬 수 있었고요. 또 잔변감까지 줄어들었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 저런 자세가 사실을 양변기에서 쉽지는 않지만 뭐 간단한 발판 같은 걸 올려놓고서 허리를 좀 구리면 35도 자세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런 자세로 모든 사람이 좋아지는 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변비는 원인이 워낙 많고요. 해결책이 굉장히 다양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 자세 하나만 가지고 모든 변비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런 자세는 변비에 해결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대장학문학회에서 권고하는 쾌변이란 7개명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변을 꼭 하루에 한 번 보아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꼭 하루에 한 번 봐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어서 변을 못 보게 되면 이 변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걱정을 하면서 오히려 더 변비를 만들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3일에 한 번 보는 것까지는 정상이기 때문에 전혀 그 조급한 마음을 갖지 말고 여유로운 마음을 가질수록 오히려 변비가 없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변이 마려우면 참지 말고 바로 가서 해결하는 것이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화장실 들어가실 때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뭐 책이라든가 신문 같은 거 갖고 들어가서 오랫동안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능하면 그런 것들은 피하시고 그냥 배변에만 집중하는 것이 좋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요,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변이 나오지 않으면, 변이가 없어진다면 주저 말고 바로 나오라는 겁니다. 거기서 오랫동안 힘을 쓰지 말고 바로 나와서 또 변이가 느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하루에 물을 좀 많이 마시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에 2리터 이상 마시면 좋다 얘기하는데요. 자, 오늘 저도 한번 같이 물을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얘기인데요. 야채라든가 과일, 또 곡류처럼 우리가 식물성 섬유소를 많이 드시면 좋다. 일곱 번째도 규칙적인 운동을 꾸준히 하고 또 절제된 생활을 하는 것이 변비 해결에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꾸준히 실천하는데도 잘 되지 않고 또 그런 자세에 35도 자세를 취해도 변비가 심하다면 당연히 병원에 가셔서 변비에 대한 해결책을 전문의 선생님과 상담하시는 것 꼭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쾌변으로 건강한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